장주식 작가입니다. 한강책 노벨 문학상 수상 후 6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소제목으로는 소년이 온다는 기존 판매량 60만 부에 또 추가로 40만 부를 발주. 엄청나죠?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. 한강의 책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 6일 만에 누적 기준으로 100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. 16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이책만 103만 2천 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, 전자책은 최소 7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.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치면 110만 부가 판매가 된 셈이다. 작품별로는 소년이 온다, 그리고 채식주의자,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소년이 온다는 노벨 수상 전까지 60만 부가 판매가 됐는데, 수상 이후 40만 부가 발주가 되면서 밀리언셀러에 또 오르게 됐다. 한강이 처음 저술한 책은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빠른 속도로 서점가를 또 장악했다. 수상 직후에 대형 서점 사이트가 마비가 된데 이어 하루가 지나지가 않아서 30만 부나 팔렸고, 나흘 만에 80만 부를 돌파했고, 그로부터 이틀 만에 100만 부를 또 넘어선 것이다. 출간이나 수상 후 이처럼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 평가고, 통상 1년에 6만 종의 책이 출간이 되는데 밀리언셀러가 되는 책은 한권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. 또 실제로 지난 2020년 이후 출간된 책중 누적 부수로 100만 권을 돌파한 책은 4종에 불과하다. 네, 이또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한 기자는 문은주 기자가 올린 또 글입니다.